제일 처음 1번 챕터입니다. 소방 수리학. 가장 사실은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 필기 시험에도 한 과목을 차지하게 되죠. 그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차원과 단위라고 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모든 물리량을 구성하는 요소는 차원과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차원부터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차원이라고 하는 건 교재를 보면 물리량을 형성하는 기본 양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물리량은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절대 단위에서 물리량은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로 구분되고 유도 단위는 다음 세 가지 기본 단위 차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차원이라고 하는 건 밑에 보시는 종류 세 가지 뭐 질량, 길이, 시간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면 저는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려요.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각각의 고유한 물리학적 영역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영역들을.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나온 것들이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 차원의 종류가 질량, 지금 밑에 박스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길이, 그리고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물리학적 영역이 돼요. 그죠? 질량, 길이, 시간. 그 다음 또 어떤 차원이 있냐면 중량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하나의 물리학적 영역이 되고요. 기타 우리가 또 추가로 얘기를 하자고 하면 광도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이어서 온도도 사실은 별도의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이 될 겁니다. 온도, 광도, 그 다음 이어서 뭐 전류량, 전기에 관련된 뭐 전류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침범할 수 있는 물리학적 영역들로 질량을 이용해서 길이를 표현할 수가 없고 길이를 이용해서 시간을 표현할 수가 없는 이런 영역들을 말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요것들을 나타내는 뭐가 존재하냐면 이제 차원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2차 시험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차원식 개념은. 일단 그래도 조금은 알고 넘어가셔야 되니까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차원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요 차원식을 왜 만들어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내 물리학자들이 외국 물리학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뭐 속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뭐 거리 나누기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글을 모르면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서로 간에. 그럼 그때 거리 나누기 시간이라고 할 때 거리를 길이라고 하는 거니까 랭스. 그래서 이제 표기를 L로 이제 표기를 합니다. L로. 그러면 이제 속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미터 퍼 세크 할 때 거리 나누기 시간이라고 할 때 그러면 L 나누기 뭐 하냐면 이제 시간을 우리가 이제 차원식으로 time이라고 해요. T 영어 단어죠. 그래서 L per 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L per T라고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길이 나누기 시간이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속도의 개념이다라는 걸 다른 나라 사람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 각 차원을 나타내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질량을 나타내는 표기법은 매스를 써서 뭘 쓰기로 하고요? M. 그리고 길이는 랭스를 써서 L. 시간은 타임을 써서 T. 그리고 중량이라고 하는 건 차원식으로 F라고 해서 포스를 쓰기로 해요. 포스. 중량은 개념이 뭐냐면 어떤 면을 누르는 힘의 개념입니다. 이 누르는 힘이 크다고 하는 게 결국 중량이 크다라는 개념이 되어서 중량은 영어 단어로 force예요. 그래서 차원식이 F라고 하는 차원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광도나 온도나 전류는 별도의 차원식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단위들을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돼요. 자, 일단은 먼저 차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물리학에서는 질량, 길이, 시간, 중량 요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차원들이 되고요. 요 차원 네 가지 식이 있습니다. 그게 M, L, T, F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차원식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길이 나누기 시간의 개념이 되어서 길이는 영어 단어로 뭐고요? Length, 시간은 영어 단어로 time, 그래서 L per T,
또는 요걸 뭐 L에 T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차원식이라고 한다고요. 차원식. 그죠? 차원들이 조합돼서 만드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밀도도 있습니다. 밀도.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 단위 부피당 가지는 질량값이다 보니까 질량은 영어 단어로 매스. 그 다음에 여기서 부피라고 하는 건 결국 길이의 3승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메타 3승. 그래서 차원식이 M, L-3승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원이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일단은 교재 설명하고 있는 건 그런 차원들에 대한, 차원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계속 이어서 밑에 가로 2번에 단위라고 하는 파트까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원은 이런 거다라고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도 일단은 뭐 수리학 공부할 때 처음 백지에다가 차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이제 가로 2번에 두 번째로 이제 단위가 나옵니다. 네, 단위를, 뭐 단위가 뭐죠? 라고 하면 단위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각 차원의 앞에서 봤던 그 차원들이 있어요. 뭐 각도도 그렇고 온도도 그렇고 광도도 그렇고 다 각 차원들이 있는데 뭐 질량도 그렇고 그 각 차원의 크고 작음을 표시 혹은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거 이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단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물체를 보고 왔어요. 보고 와서 A라는 물체의 일단 수를 표현하죠. A라는 물체는 100cm다. 그리고 B라는 물체는 50cm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원래 예전부터 크고 작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를 만들었고 그럼 100cm, 50cm를 붙였기 때문에 뒤에 뭘 붙였기 때문에? cm라고 하는 뭘 붙였기 때문에? 단위를 붙였기 때문에 100cm가 50cm보다 뭐하다고요? 길다. 길이가 길다. 그래서 어떤 차원이 큰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차원의 크고 작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을 우리가 단위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이 단위의 종류는 많겠죠. 그죠? 질량의 단위도 있잖아요.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 뭐, 그람, 킬로그램, 파운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에는 피트, 인치, 미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각 차원들마다 뭐가 있을 거라고요? 단위들이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 단위를 여러분께서는 중요하게 구분을 한번 하고 계셔야 돼요. 단위의 구분이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단위라고 부르는 것들은 일단 크게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로 구분을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수리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단위가 CGS계 단위, 뭐 CGS 단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 MKS계 단위로 구분합니다. 요건 이제 좀 이따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본 단위 그리고 유도 단위로 구분을 해요. 단위를 구분함에 있어서 일단 단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체크 한번 하셔야 되고 자 이때 기본 단위부터 설명 잠깐 드리면 이 기본 단위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단위의 종류들이 있다고 했죠. 그죠? 뭐 질량의 단위로는 파운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킬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고 길이의 단위로는 피트, 인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씩 하나씩에 각각을 만든 이런 단위, 그런 단위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기본 단위. 그래서 단위가 그냥 한 개짜리인 거. 우리가 처음 만들어낸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유도 단위라고 하는 건 요 단위를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단위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유도 단위라고 부르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만든 여러 물리량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유도 단위에 속하는 것들이 이제 미터 퍼 세크도 있을 수가 있고 킬로그램 퍼 메타 3승 뭐 킬로그램 포스 퍼 메타 제곱 뭐 이런 값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의 단위들로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도 단위라고 부릅니다.